바로 깃밥 달려야겠네요. 프라이즈는 빼면 없었겠다. 대부 여기 해안가, 해안가라 그래야 되나? 도로 쪽에 하나, PMC 대부로 달... 네, 숨 참게 한다고 바로 땀 멈추는 게 아니라서 그건 살짝 거슬리긴 하네. 힘이 약하다 아직. 일단 보스는 없고요. 2층 축사에서 나올 수 있긴 한가? 사람은 많은데 기숙사로는 사람이 안 오네. 연 건데? 안녕하세요. 이겨지네. 원래 주말에 게임을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그 있잖아요. 이상한 친구들도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아무튼 킬퀘스트를 깨고 싶다면은 주말에 플레이를 하는 게 맞긴 해. 주말에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어쩌겠어요? 제가 일하는 그게 주말에 주라서. 슬슬 PS가 아니라 SMB를 모아놓고 싶은데 PS가 별로 이제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시기가 왔거든? 근데 SMB를 살 수가 없는 게 좀... 아 그리고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그 탁30 깜짝이야. 잠시 손떼고 있었는데 그 탁30 해금 퀘스트가 뭔지 아시나요? 플리마켓에는 티어가 퀘스트의 세금으로 돼 있는데 이제는 그 걔네 데이터 마이닝 막아서 그런지 위키에도 안 나오더라. 야? 지금 그냥 킬하려면 저 해안가 쪽으로 일단 달리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겠다. 저게 저기서 총소리가 되게 많이 나는데 뭐 일단은 뭐를 중점으로 보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저는 일단은 스부드 킬보다는 기숙사 킬을 중점으로 보고 있는 거라서 기숙사로 바로 달리고 있긴 한데. 아, 전 시즌에는 그 물물 교환으로 크바스 교환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3만원에 살 수 있는 세금표가 있던데. 미안. 좀 자주 나온다 여기. 지금 올드가스만 나오고 있어요.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다. 제가 배율을 달고 왔을 때는 저쪽 뜨고. 지금 기숙사 쪽에 사람이 있는 건데 이러면? 안, 사실 안 쏘는 게 맞았겠다. 아 수류탄 안 들고 왔나? 그러네요. 수류탄은 안 들고 왔네.
아, 쟤 또 뭐야? 쟤 방금 바닥에서 쏜 거지, 여기. 아닌가? 방금 저거 컨테이너에서는 샷각 절대 안 나오잖아. 마크방은 말고 그냥 바로 달려봅시다. 기숙사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발소리가 났었는데? 아니요, 그거를 헷갈릴 정도는 아니에요. 플랫인 줄 알았네, 씨. 저 소리 거치기관총 소리 아니야? 일단 뭐 군주인 듯? 아니지? 사자상. 나 사자. 아씨. 해부 잡으러 가야겠다. 야, 이게 머리가 아니. 에? 야. 왼팔에 한 대 맞고, 토락스에 두 대를 맞고, 머리를 한 대 맞았다고? 야, 이 게임 모르겠다, 진짜. 왼팔, 토락스 두 대, 그리고 머리를 맞았다고? 이거는 핑찬 것 같긴 해요. 나도 소스타 프레임 저렇게만 나오면 항상 소스타만 할 듯. 아, 사실 이거 인텔방 가는 게 맞는데. 몰라, 인텔방 갈래. 빠르게 인텔만 보고 여기 창고방에서 이미 나갔네요. 아, 큰일 났네. 이거 갇힌 건데,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거 아니, 속도가 소리도 안 들리고 속도가 저렇게 빨랐다고? 뭐지? 내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지금 내가 영거를 까먹은 거야? 아니면은 말이 안 되잖아. 여기도 원래 열리나요? 나 여기 열려있는 거를 시즌 내내 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기 열리는 거 맞아? 여기 열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모든 맵이 다, 그럼 모든 문이 다 열려있는 거 아니야? 지금 벽이 뚫려 보이잖아요, 이거. 이거 버그야? 아니면 핵이야? 문 여는 핵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는 안 열 텐데? 잠시만, 일단 진정 좀 하자. 아니 뭐야 이거. 일단 하나 확실한 거는 인텔방 2층 철문은 내가 열면서 들어갔잖아요. 그쵸? 인텔방 2층하고 인텔방 자체는 내가 열고 들어갔잖아. 근데 갑자기 그 외에 모든 문이 다 열린 거 아니야. 얘는 유저 같은데. 아니.
아니 이거 키리고 뭐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ZB-03 지금 열려있고. 아니면 이거 마크방 이거 들고 왔으면 마크방 퀘스트 깼겠다. 이거 지금 아, 다 여는 그게 있는 것 같은데 트리거가? 그거 아니면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건? 이번 판 야 죽었다 생각하고 뛰어다녀봅시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핵이면은 무조건 죽은 거고 어차피 살려주는 건 날 살려주는 거야 진짜 말 그대로. 걔가 다 열려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2층 열려있고 1층 열려있고 어차피 확인해봤자 마커 없어가지고 딱히 뭐 할 게 없긴 한데. 핵 맞는 것 같아. 자, 이거 사람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미 털었네요. 핵인 것 같은데 이거? 그치 이거 일단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런 방은 왜 안 연 거야 그러면? 뭐 파밍할 게 없어서 안 쓴 거야? 아니면은 움직일 때 방해가 돼서 안 쓴 건가? 가끔 안 연 방이 있긴 해요 어쨌든 간에. 근데 다 열려 있어 싹 다. 어차피 죽는다 생각하고 움직이기로 했으니까. 미안. 야! 이거 서버가 문제인 건가? 앙금! 와 진짜 싹 다 열려있다. 이거 지금 방송에선 잘 안 보이죠? 이거 필터 잠깐만 야간으로 바꿔놓을게요. 그냥 뭐 잠겨있는 방문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싹 다 열려있어. 시스템상으로 열 수 있는 건 다 연 것 같아. 이게 아니 이게 핵이 아닐 가능성이 딱 하나 있는 게 그거가 있거든요. 그 최근에 제가 쇼츠로 올렸던 영상 중에 하나 기억나는 거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영상 중에 그거 기억하세요? 그 남이 이미 턴 서랍장 그 파밍할 때 열렸다 닫히는 모션이 있다고 했던 영상 기억나시나요? 지금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게 이거 지금 그 애초에 열려있던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뚝 하고 닫혀 이렇게. 이게 핵을 써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인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열쇠 있는 방만 털게요. 반대편이니? 아, 저 새끼, 씨. 아, 문 뚫고 쏘네? 아, 한 대 맞으니까 이제 안 숨기셔? 니가 월샷 쏘면 나도 월샷 쏜다? 얜 또 뭐야. 와, 나 진짜 쟤 미치겠다. 얘 다른 애한테 죽었어. 아, 쟤 일부러 그런 거구나. 아, 다인큐로 일부러 안 잡은 거구나, 저거. 맞네. 아 그냥 쟤한테 달려들어서 죽었다 됐다. 아 맞네. 아 쟤 중간부터 안 쓰는 게 일부러 안 쓴 거구나. 그러니까 쟤네 둘이 다인큐고요. 그 처음에
그 원샷 쏘다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그 왔다 갔다 하는데 총안 쐈잖아요. 아마 지금 제가 신고하는 애는 핵을 안 썼을 거예요. 그냥 핵버스를 받는 애고, 아니면은 그냥 핵버스 2인큐 해가지고 다른 애들 해주거나. 걔는 핵을 쓰다가 내가 쟤한테 죽으면 내가 쟤를 신고를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쟤가 그냥 나못 움직이게 계속 잠궈놓고 뒤에서 걔가 소리 죽이고 그냥 끝까지 걸어온 거야, 뒤에서. 그러니까 방금 타이밍이 다인큐가 아니면은 저 복도 반대편에 있던 애가 지금 저렇게 개이 걸음으로 들어오는 애를 안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같은 팀이 아니면은. 방금 뛰어가지고 가는 것도 머리 바로 옆으로 지나가서 샷을 쏘는 애인데, 개이 걸음으로 들어오는 애를 샷을 안 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진짜 진지하게 얘네, VPN이랑 뭔가 결탁이 있는 거 아닐까? 이거는 해외망 문제가 아닌 게, 얘네 뭐, 팅레이트 고친답시고 한 다음부터 이러거든요? 이거 지금 서버 어디 잡았냐면 북미도 아니에요. 아시아 그 4인방 중에 하나로 잡은 건데 그래도 이러네. 뭐 핑킥 핑 제한이 210인가 그렇다고는 하는데 뭐 로스가 이런데 뭐 핑이 뭔 상관이요. 가서 하고 있었거든. 그래. 바로 그냥 쇼라인 쪽으로 나가고. 그래. 바로 그 쇼라인 쪽. 그래. 바로 그 쇼. 그래. 바로 그 쇼라인 쪽으로 나가고. 씨발. 아메이 개새끼야.